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한 분들 많죠. 그리고 선거 관리가 좀 이상하다 하는 정황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클린 선거, 선거 감시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입니다. 네, 클린 선거 감시단인가요? 그 지금 활동하는 단체가. 네, 클린 선거 시민행동입니다. 아, 클린 선거 시민행동. 예. 여기서 애쓰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뭐, 그, 선거 관리가 이상하다, 뭐, 좀 약간 편파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유권 해석 권한이라는 그러한 그 권한을 앞세워서 그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엊그제 이제 그 사전투표 당일날도 뭐 100m 이내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방하는 어떤 현수막 걸려 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뭐 특정 정당의 어떠한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 반대되는 정당은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이와 같은 해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행태뿐만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유권 해석 그 자체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도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보다는 선거 전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국민 감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관인 활동과 투표소 외곽 감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수 변호사 팀은 이제 지난번 4.15 총선 재판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지금 4.15 총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원고 민경욱 전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 해당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 사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4월 15일 날 공교롭게도 딱 1년 되는 시점이죠. 그렇게요, 4월 15일에 변론기일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그 참관이나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재판 지연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첫 재판이 아니라 변론 기일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뭐 작년 10월 23일 날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준비 기일이 있었고, 이번엔 변론 기일. 네, 12월 14일에는 검증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변론 기일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번에 4월 15일 날도 1년 만에 열리는데도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변론 기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검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리고 또 재검표의 기일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검표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거나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절차들을 관철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는 변론 기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럼 1년 만에 저쪽에서 뭐 6개월에 원래 재판하기로 6개월 이내에 재판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에? 네, 그거 뭐잘 아시는 것처럼 180일 이내에 선거무효 소송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가 1년이 넘어서 선거가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면은 저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부정선거도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1년 넘게 이렇게 재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이 의혹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4.7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된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또 보궐선거를 선거가 맞이하게 일어나는데. 자, 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의심스러운 게, 자, 이번에도 이제 전자개표기로 이제 뭡니까? 분류기로 저 선거 카운트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에
그 유권자들 명부, 선거인 명부를 지난번 선거인 명부하고 새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서버, 지난번 서버를 또 밝히는데 그걸 덮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밝힐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버의 존재라든가 서버의 형식, 뭐 그리고 서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소송상으로 확인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또 실물을 본 적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4.7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어떠한 변형이 가해졌는지는 저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결국에는 증거인멸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요. 아니, 지금 그 원고 측 변호인단도 모르게 서버가 증거 보존이 안 돼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전자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때 왜 저 무진동 차량으로 지금 서버를 막 싣고 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 말아라, 뭐 이와 같은 주장들을 국민들이 했는데. 했었던 거 같아요. 네. 아, 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실제 이제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 보궐선거를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으로라도 뭔가 개선이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전투표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사실 보궐선거에.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발견됐죠. 이제 그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이 투표함을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동 과정이 노란 유치원 차량으로 그냥 투표지 봉투를 담아서 우체국으로 옮기는 과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아, 유 변호사님. 아, 네. 유치원 차량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관외 사전 투표 용지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촬영이 되고 체증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야, 이건 뭐 이상하다. 아니, 그리고 나서 우체국에 이제 어떻게든 갔다고 치죠. 그러면은 우체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투표지를 잘 이렇게 열리지도 않게 해가지고 가져왔을 텐데, 우체국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위에가 뻥 뚫려 있는 그냥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투표지 봉투를 담아서 옮기는 과정이 확인이 됐고요. 아, 또 위에가 뚫린 게 확인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통해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을 할 텐데, 뭐 유치원 차량이든 뭐든 간에 그 와중에서도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서 투표함을 길바닥 위에 둡니다. 투표함을 또 길바닥 위에 둬요? 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이 됐고, 적어도 투표지의 무결성, 투표함의 무결성에 대한 인식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이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소의 CCTV는 여전히 이제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니, 이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네네. 아, 근데 이제, CCTV 또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행일이 이번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이후부터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미 저희한테 회신이 온 내용입니다. 예. 아니, 이번에 그 다음 선거부터겠죠, 그러니까. 예. 아니, 이번에 4.7 보궐선거에 뭡니까? 지난번 2일 3일에 사전 선거 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CCTV가 없었어요, 보관함에? 보관 장소? 네, 그렇습니다. 예. 투표가 이런 장소에서 이제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이제 CCTV가 없었죠. 예. 야, 이거 큰일이다. 그때 저희가 이제 사실 보궐선거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CCTV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IT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번 선거 또한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24시간 감시가 아니라 업무 시간 내에만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두겠다, CCTV를. 이게 바로 기본적인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아니, 업무 시간 외에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CCTV에 감시가 돼야지, 업무 시간만,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예, 사실.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도가 불비하면 네.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의사를 밝혀주신 국민들이 너무나 네, 많습니다. 많으시죠. 예. 근데 네, 그렇기 그런데요.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제 이제 자발적으로 그냥 투표소 앞에서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세겠다. 예. 그렇게 실제 카운트한 숫자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투표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와 같은 활동도 있고, 실제 이제 참관인으로, 네.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저희가 이 어떠한 부정선거 감시라든가, 네.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또 하나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 후보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서울시장 후보는, 전국 이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누구에게나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에나 참관인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니까 예. 서울에만 보낼 수 있다라는 황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관외 사전투표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뭐 출장을 갔거나 거기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관을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왜냐하면, 없다.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네,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서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그쪽 참관인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뭐 어떤 보궐선거가 일어날 수 있겠죠. 거기서 뭐 네. 도의원 선거든. 거기 참관인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는 뭐 황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긴급하게 그러한 참관인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순첨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첨에는 이제 참관인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 순천뿐이 아니라 지금 이건 서울에는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주민등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고향을 갔거나 출장을 갔거나 여행을 갔거나 거기서 사전투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제 순천이 결정이 났다면 당연히 다른 데도 해야지, 그럼.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순천만 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천만 보내는 걸 허용할래라는 게 바로 기본적인 선관위의 입장이어서 결국에는 순천만 보내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야, 이런 그렇지만 상태를,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네.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네. 관외 지역에 참관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순천. 그것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순천에 참관인이 가셨는데 네. 그 참관인이 이제 노트북 장애 현상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장애 현상을 발견해서 그것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참관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촬영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그것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선관위 그리고 투표관리관이 네. 그 참관인의 손목을 비틀어서 이 촬영을 저지하고, 그리고 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식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 적반하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관인이 그런 게 이상이, 예를 들어서 투표 행위라든가 투표 기기에 대해서 이상행위가 있으면 촬영하게 돼 있는 게 참관인인데, 당연하죠. 촬영한다고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고 협박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야. 전형적인 참관 방해입니다. 뭐, 그야말로. 이야, 되게 이런 일이 또 이번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도 많은 네. 시민들인데, 자발적인 참여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이제 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몇십 시간 안 남았는데, 네. 우리, 부정선거 클린, 다 감시단에서, 하나하나 체증해서, 이번에는 꼭 결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네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지금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사전투표는 끝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인 감시로 그나마 우리가 공정선거를 지킬 수 있는데 일조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본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저희 또한 그와 같은 투표가, 본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끝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써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야, 나는 참 이거 보세요. 이번에는 부정선거 지난번에 그렇게 난리 났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겠지 속으로 그러면서도 제가 뽕평에서 계속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압박의 차원에서 이번에도 부정선거 할지도 모른다고 압박 차원에서 하지 말래는 의미에서 했거든요. 근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네. 아니, 관내 사전투표를 왜 유치원 차량으로 옮기고 왜또그왜 투표함이 또뻥 뚫려 있어? 소리 들어갔다 나갔다 또할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CCTV 또 없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아이고, 하여튼 당일 투표도 여러분들 맨눈으로요 감시하시고, 특히 저 투표 참관인들, 개표 참관인들, 아, 열심히 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왜 빠지네? 또 그래? 아, 이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거는 잘, 저, 감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야, 걱정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